슈픽 앤 코리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슈픽 앤 코리아가 이 케이스, 스마트폰 케이스 치고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뭐 이쁘지만 저는 케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관심도 없고, 뭐 휴대폰 액세서리에 대해서 뭐 조금 무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네들이 과연 이게 돈이 벌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근데 뭐 상장도 되고 그런 거 보면 건실하겠죠. 건실하고. 지금 슈핑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랄까, 이제 이런 거 보면 IR 자료도 상당히 얘네들이 좀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기업이다. 상당히 디자이너틱하다. 뭐 그렇게 좀볼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색깔도 상당히 지금까지 봤던 IR 자료 중에서 제일 깔끔하죠, 진짜. 뭐 건물도 올린 거 보면 휴대폰 액세서리도 그냥 작게 볼게 아닌 것 같아요. 슈피겐, 스피겐 코리아네. 뭐 굳이 외국 모델을 쓸 필요는 없죠. 시선이 분산되죠. 총선해 보이긴 한데. 자, 일단은 뭐 매출액이 나오고 668억, 558억 뭐. 꽤 그래도 냅니다. 거의 1800억, 1400억. 매출 단위가 꽤 높아요. 이런 거는 이제 OPM.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률을 OPM이라고 하는데, 그런 OPM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가격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런 건한 10%씩 나오겠죠. 보면. 1800억이면, 지금 요, 우리가 1400억. 근데 여기는 300억이니까. 꽤 나오죠.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런 건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대한 변동폭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들이 뭐가 있었죠? 게임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등락폭이 크듯이 슈픽앤코리아 이런 것도 등락폭이 상당히 클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조금 매출을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느냐, 뭐 그런 걸좀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케이스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럽, 북미, 그 선진국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케이스를 사는 겁니다. 쉽게. 그렇죠. 국내에는 별로 안 팔리는데, 이제 북미와 유럽, 이런 데 많이 팔립니다. 이제 잘 사는 나라에 많이 팔린다. 여유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실. 충분 조건이잖아요. 이게 뭐 의식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기 어디서 많이 팔리냐? 아마존에서 꽤 팔리네요, 아마존. B2C. B2C는 뭡니까? 비즈니스 대 컨슈머.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대 소비자 간의 거래, B2B는 뭐예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죠. 회사 대 회사 간의 거래. 대부분이 지금은 B2C, 우리 고객분들, 소비자 측에게 직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 많이 팔리냐? 확실히 삼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랄까, 이제 연령층 자체가 애플을 이용하는 연령층보다 조금 평균적으로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는 민감한 10대, 20대 층, 그리고 30대까지 상당히 공략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애플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뒤에 거 이거 볼 필요 없고. 아저씨 인상 웃으려고 많이 노력했네요. 자, 뭐 이렇게 이제 끝이 났는데. 슈픽앤코리아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것만 봐서는 사실 뭔가 독특한 메리트를 사실 느끼기 좀 힘듭니다. 회사 내적으로 뭔가에 대한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은 저가 권역 자체가 쉽게 깨지진 않아요, 사실. 지금 옆으로 횡보를 크게 계속적으로 붙인 것도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만 원짜리를 우리가 상당히 8,900원짜리 만 원을 팔수 있는, 만 원짜리를 12,000원 팔수 있는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17년도 결산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480%, 480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매출이 2200억이니까 영업이익률 따지면 20%입니까? 저게 보자. 20% 정도 나오죠, 지금. 영업이익률이 20% 나오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이 20% 나오기 힘듭니다. 그만큼 많이 남긴다. 기술 장벽은 상당히 낮다. 진입 장벽은 상당히 낮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역이 지지가 되고, 이런 거는 뭔가에 대해 이제 모멘텀, 이슈 거리로 반짝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영향도 조금 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오면 그만큼 새로운 케이스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에서 매출이 좀더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1분기가 가장 성수기가 될수 있겠습니다.